예, 날라농부입니다. 버건디나 에보니 품종을 키우시는 분들, 예,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전정을 수확이 끝나자마자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밑에 처진 가지들, 밑에서 너무 밑에서 난 가지들은 잘라버렸죠. 예,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처져 있는 것들은 잘라내 주셨는데, 이거 어제 자르다가 지금 말았는데, 예. 이렇게 바짝,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난 가지들 또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예. 바닥에 따는 것들은, 바닥에 끌리는 것들은 지금 저쪽은 지금 안 했어요. 저쪽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이쪽까지는 지금 했습니다. 예. 바닥에 끌리는 거, 연화무는 지금 여기도 안 했죠. 지금 이게, 여기는 지금 어제 지금 요거만 지금 했습니다. 위에 닭발만 지금 먼저 자르다가 손님 오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게 지금 닭발이 너무 굵으니까 밑에가 이렇게 지금 변합니다. 예, 이거 좀 뭐 변하면 변화값다고 놔두는데, 이게 이제 안쪽으로 난 가지들, 안쪽으로 너무 지금 우거졌죠. 안쪽이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안쪽으로 난 가지들 좀 잘라내 주시고, 예, 그럼 확 변하죠. 그 다음에 밑에 너무 처진 거, 이렇게 지금 처져 있죠. 이렇게 땅에 지금 달라가죠. 땅에 달라간 가지들은 잘라서 없어지고, 예, 이런 형태. 여기도 지금 밑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좀 잘라주시고, 예, 안쪽에 보시면은 이 정도 잘랐다 그러면 안쪽에 이제 지금 저 안쪽으로 난 가지들도 좀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나 있고, 예, 안쪽으로 나 이렇게 없애줘야죠. 요 안쪽부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막 거의 안 들어갈 정도 돼 있는 거. 안쪽으로 난 가지만 이렇게 빼주세요. 안쪽으로 난 가지들은 좀 빼주셔야 햇빛이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예. 햇빛이 좀 들어가고 위쪽에 난 닭발도 겸사겸사 정리를. 예, 다 하지 마시고 한두 개만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안쪽으로 난 것만 이렇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렇게 여름 전정은, 예, 이게 지금 3년생이니까 호호, 여기 안 딴 것도 있었네. 어이구야, 열매를 여기 안 딴 게 하나 이렇게 있었네요. 예,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이따가. 예, 안쪽으로만 이렇게 들어가고 하고 땅에 처지는 거, 네, 이렇게 땅에 처지는 거 있죠. 이렇게 땅에 처지는 것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닭발 정리하면서, 닭발 정리하실 때, 예, 네, 바짝 이렇게 자르시고, 안쪽 나가는 거 잘라주시고, 이렇게. 예, 이런 형태로만 해주셔도, 햇빛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형태만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좀, 속이 좀 보이죠? 예, 이런 형태로. 이런 것도 이제 속이 보이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땅에 끌리는 게 있으면은 이런 것도 이제 잘라주셔야 됩니다. 너무 밑에 쪽에 난 가지들. 이렇게 잘라주시고, 예. 이렇게만 잘라주시고, 끝털이가 너무 처지니까. 너무 처집니다, 이놈. 그래서 이제 밑으로 처진 것들 좀 잘라주셔야 되고. 닭발도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좀 한두 개씩은 안쪽으로 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만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에보니나 버건디는 너무 처지거든요. 이렇게 너무 처지면은 과감하게 자르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처져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여기 중간 정도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끝털이 이게 처지니까 끝털이에서 나는 것들 몇 개 없어주시고, 예. 너무 우거진 것만 이제 좀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우거진 것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전정을 심하게 할 건 없고, 여름 전정은, 예, 저쪽에 닭발 정리를 요거는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닭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만 해 주셔도 속이 환해졌죠. 예, 좀 환해지게. 속이 좀 환해질 정도로, 예. 이쪽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쪽을 지금 전정을 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지금 여름 전정. 지금 너무 가지가 많이 나요. 얘는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제 이 속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가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바짝 잘라주십시오. 예. 안 좋은 거 있으면 바짝 잘라주시고, 안쪽으로 난 가지, 안쪽으로 난 가지 하나 잘라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쳐지는 거. 여기 지금 밑에 지금 보시면은 땅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땅에 지금 다 있죠. 예. 요 가지도 잘라버리시오. 너무 땅에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땅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쳐진 거 좀 잘라주시고. 예. 너무 땅으로 쳐지는 것들은 좀 잘라주셔야. 예, 여름, 이제 그래야 곧 일어섭니다. 얘네들. 곧 일어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예, 좀 일어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름전쟁은 장마철보다는 사실은 비가 이제 안 올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시범 보이기 위해서 장마철인데도 오늘 비가 끝쳐서 제가 잠깐 하고 있는데, 예. 안쪽으로 난 가지. 여기 위에 닭발이 너무 세서 지금, 예. 밑으로 난 처진 가지 한두 개 잘라주고, 이렇게 지금 겹쳐버립니다. 이렇게 겹치는 가지들도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가지가 이해는 잘 나옵니다. 그 가지가. 이렇게 많아도 얘 어마무시하게 열립니다. 좀 많이 잘라내도. 예, 많이 잘라내셔도 어마무시하게 열리는 품종이기 때문에, 예, 밑으로 처진 가지, 예, 밑으로 너무 처지는 가지들은 좀 잘라주시고, 이제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닭발. 위에 닭발 이렇게 많이 나 있죠. 위에 닭발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난 것들. 먼저 안쪽으로 난 것들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난 거는 어지간하면 좀 놔두시고, 예.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난 거는, 예. 요거 이제 너무 처지니까 너무 저는 이제 위 너무 처지는 것 중에서 너무 처지니까 이 끝을 좀 이렇게 여러 개를 잘라버립니다. 여러 개 잘라버리고 한두 개만 좀 놔두고 한두 개 좀 일어서라고. 예, 이렇게. 예, 안쪽 거는 놔두고. 예, 이런 형태로. 예, 이것도 보시면은 너무 안쪽으로 난 거. 안쪽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안쪽에 서 있는 거 잘라버리고. 예, 너무 처지는 것도 자르고. 예. 이 정도로. 요 밑에도 지금 보시면 이런데 전쟁하시는 분들, 요 밑에 처져 있는 것들 너무 밑으로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나 있는 거는 없애고. 이렇게 놔둬야 좀 올라갑니다. 이것 더 올리고 싶으면 여기를 자르세요. 예. 더 올리고 싶으면 여기를 좀 잘라주시면 얘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처진 가지들, 땅으로 곧 끌릴 것 같죠? 이런 나무들은 이런 가지들은 이렇게 하시고, 아, 이건 너무 힘이 없어. 그럼 이거 자르고 오세요. 그럼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닭발도 한두 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예. 닭발 정리. 예. 닭발 정리 하면서 안쪽이 너무 우거진 거 있다. 그러면 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여름전쟁은, 실제로 하고, 지금 이것도 안 땄네. 이거 아니네, 이거는. 네. 저, 이제, 요것도 좀, 이제, 밑에 가지들 없애고, 위로 크는 가지들만 이제 놔둘 겁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밑에 지금 땅에 끌리고 있죠, 이렇게. 땅에 끌린 가지들은, 아, 잘라버리셔야, 예. 네. 잘라야 훨씬 낫습니다, 예. 네. 이거 너무 밑에서 가지 받으셔봐야, 이렇게 처진 가지 있죠? 요거를 올리고 싶으면 요 중간에 한번 커트를 해주시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위에가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 하는데, 그냥 잘라버리죠, 저는. 근데 원래 그냥 가지가 위에가 없다 그러면은, 요 밑에 처지는 가지는 끝을 한번 살짝 집어주세요, 이렇게. 요런 것도 좀 조금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요 끝을 좀 조금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올라갑니다. 예. 끝을 자르시면은. 그리고 안쪽으로 난 가지들은 조금 없애주셔야 돼. 예, 안쪽으로 난 가지들. 예. 열매 열립니다. 이거는 지금 이 꽃눈이 화석이 지금 다 붙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화석이, 보시면은 다 붙어 있어요. 화석도 다 붙어 있는데, 잘라버립니다. 너무 안쪽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요것도 지금 잘라내야 되는데요, 밑에가. 이렇게 지금 쳐져 있어서. 잘라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쉽다 그러면은, 내년에 좀 따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내년에 이건 이제, 내년에 커트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좀, 너무 위에만 놔두다 보면은, 밑에 딸 게 없잖아요, 수확이. 그래서, 일단 요놈까지 놔두었다가, 내년에 수확하고 나서 요거는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예. 처진 것들은 이렇게 잘라져 버리고, 예. 이렇게만 지금 놓습니다. 예. 요거 지금 밑에 쳐져 있네요. 너무 쳐져 있어서 요놈 잘라버리고, 예. 요것도 이렇게 중간 좀 잘라놓고. 요거는 이제 내년에 이쪽 가지, 지금 이렇게 나 있는 가지라, 내년에 이제 이 가지를 없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위에 키우고. 그런데 올해 이제 좀 수확을 내년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놔두시면 되고. 요것도 요렇게 잘라야 되겠네, 이거는. 위로 나가는 것들. 예. 요렇게 놔두면 내년에 충분히,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전쟁을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이 겨울전쟁은 따로 하고, 여름전쟁은 이런 형태로 속에 햇빛이 들어갈 정도로. 예. 햇빛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여름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큰 나무들은 이제 톱으로 합니다. 큰 나무들은 톱으로 잘라버립니다. 예.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건 전부 갱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을 비워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특히 수확하고 이렇게 우거진 나무들, 이런 거는 톱으로 이제 과감하게 수확 끝났기 때문에 톱으로 과감하게 안쪽을 많이 빕니다. 바깥쪽도 이제 너무 긴 거 이 양옆이 다 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과감하게 자르고 이쪽도 과감하게 자르고 이쪽도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안쪽을 좀 비워놓죠. 그래서 한 나무당 이게 이제 지금 이게 5m 심은 나무다 보니까 5m 심다 보니까 금방 다 버립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5m는 50kg에서 80kg 많이 달아봐야 5m 간격은. 그래서 이제 6m를 해야 80에서 100kg 이상씩 이제 달 수 있어요. 6m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이거 안 잘라야 되니까 나중에는 더 좋기는 7m, 8m 뛰어넘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50kg에서 80kg 정도 사이만 예상하시고 6m, 4m 정도만 쉽게 하시면은 딱 그 간격이 저는 딱 좋겠습니다. 예. 이상 날라 농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